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알루미늄 TIG 용접에 대한 걸 보여드릴게요. 알루미늄을 용접하면 이런 현상이 생길 때가 간혹 있습니다. 용접 비드가 점점 더 커지는 현상입니다. 철판이나 스테인레스 철판도 마찬가지로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특히 알루미늄은 열 전도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더 많이 생깁니다. 두께가 얇은 알루미늄일수록 이런 현상이 생길 확률이 높고요. 모재의 두께나 크기에 따라서 열이 입력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이 생기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별량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서 용접 비드가 점점 커지는 현상입니다. 토치가 움직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치가 이동하는 속도에 비해서 이별량이 높아지는 속도가 더 빠르면 이별량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용접 비드도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럼 반대로 열 입력이 높아지는 속도보다 토치가 이동하는 속도가 더 빠르다면 이별량은 점점 더 낮아질 겁니다. 또는 이별량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별량이 높아지는 속도를 낮추기 위해서 전류를 낮춰 볼게요. 전류는 100A입니다. 보시다시피 낮은 전류로 용접을 하면 용접 비드가 점점 더 커지는 현상은 줄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낮은 전류를 사용한다면 용접 비드가 너무 작다거나 침투 깊이가 너무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접 봉을 녹여서 퍼뜨리지 못하기 때문에 예쁜 용접 비드를 만들기도 어렵고요. 용접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용접 속도와 이별량의 밸런스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알루미늄 용접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런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용접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용접 초급자 형님들께서는 이런 방법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용접 요령 한 가지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용접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별량은 점점 더 높아집니다. 알루미늄은 어느 순간 급속도로 이별량이 높아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별량이 너무 높아지지 않게 용접을 끊으면 이별량은 더 이상 높아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용접을 하면 이별량은 또다시 점점 더 높아집니다. 이별량을 점점 더 높이다가 멈춤, 다시 용접. 이런 테크닉을 계속 반복하면 용접 전류가 높더라도 어느 정도의 이별량을 유지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이별량이 어느 한계점 이상 높아지지 않게 유지하는 원리입니다. 이런 원리를 적용할 때 2T 모드로 끊어서 용접하셔도 되고요. 4T 모드를 사용해서 끊으면서 용접을 하셔도 됩니다. 또는 스타트 버튼을 눌렀다 떼기를 반복하면서 크레이트 반복 기능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자, 그럼 간단하게 4T 모드로 끊어서 용접을 해볼게요. 전류를 조금 더 높였고요. 180A입니다. 자, 이렇게 용접이 됩니다. 4T 모드를 사용해서 조금씩 끊어서 용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별량이 너무 높아지는 걸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이별량이나 침투 깊이를 조절하기도 쉬워지실 겁니다. 용접 비드가 점점 더 커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때문에 일정한 용접 비드를 만들기도 쉬워지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테크닉이 익숙해지셨다면 펄스 세팅을 응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용접한 건 약 2초에 한 번 정도 용접을 진행했습니다. 그럼 약 1초에 0.5회 정도 되겠네요. 이걸 펄스 세팅에 적용하면 0.5Hz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용접 시간은 2초 중에 0.7에서 0.8초 정도 되니까 30% 정도 되겠네요. 자, 그래서 펄스 주파수는 0.5Hz로 맞췄고요. 펄스 폭은 30%로 세팅했습니다. 펄스 세팅에 대한 내용은 이전 영상에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용접이 됩니다. 펄스 세팅을 사용하면 전류가 조금 높더라도 이별량을 유지하기가 조금 더 쉬워지실 거고요. 그에 따라서 일정한 용접 비드를 만드는 것 또한 쉬워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T조인트 용접, 코너 조인트 용접에도 충분히 적용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 것들도 차후에 보여드릴 거고요. 이런 방법이 익숙해지셨을 때에는 펄스 주파수를 더 높게 조절하신다면 더 빠른 속도로 용접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AC 밸런스를 조절하신다면 더 얇은 알루미늄 용접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알루미늄을 TIG 용접할 때 반드시 펄스 세팅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단지 한 가지 용접 요령일 뿐입니다. 이별량이 너무 높아지는 상황을 방지하고 싶을 때 펄스를 응용하셔도 되고요. 일정한 용접 비드를 조금 더 쉽게 만들고 싶을 때 펄스를 응용하셔도 됩니다. 특히 얇은 알루미늄을 용접할 때 펄스를 응용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런 것들도 차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펄스를 사용하지 않고 이별량을 관리하는 요령을 익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보여드린 내용들은 철판이나 스테인레스 철판 용접, 그 외에 다른 금속들을 용접할 때 적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다양한 내용들도 차후에 하나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